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 담즙에 웅담 성분이 들어있다는 TV조선 보도 이후 뉴트리아가 관심의 대상이 되자 환경부가 함부로 먹어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세균에 감염될 우려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뉴트리아의 담즙에 웅담 성분인 UDCA가 다량 함유됐다는 보도 이후 섭취나 사육 관련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TV조선 어떤 방송을 보고 거기부터 많은 문의가 좀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야생 뉴트리아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세균과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공식 당부했습니다. 또 뉴트리아의 농가 사육은 물론 의료 연구용 사육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습지에 가져오는 이런 피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뉴트리아를 갖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사육 농가에서 방치하는 바람에 생태계로 유입된 전철을 밟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한 경상대 연성찬 교수는 간 회복 효과가 있는 뉴트리아 담즙에 대한 추가 연구 가능성까지 미리 막을 필요는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 사육과 연구를 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뉴트리아 효용성 연구에 1억 원을 들였고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